자, 교재 113쪽 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 만들어 놓고요. 컨트롤 N 해서 이제 새 문서 만들어 놓고요. 저는 여기다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일, 우리가 21차 수업이니까 오늘 빼면 9일 남네요. 오늘 빼면 계속 여기 지금 교재대로 하면 계속 이제 요 모션 트윈, 클래식 모션 트윈, 클래식 모션 가이드죠. 클래식 모션 가이드 연습하는 거예요. 모션 가이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일 때는 쉽게 할 거예요. 레이어가 여러 개면 헷갈리는데, 자, 임포트를 해가지고요. 몇 강에 있는 거냐면 14강에 있는 바이클이랑 로드랑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로드를 먼저 불러올까요? 로드 불러와서 매치 사이즈 해주고요. 로드 불러와서 매치 사이즈 해줄게요. 해주고, 이 레이어에는 작업하면 안 되고요. 레이어를 추가해야 돼요. 레이어 2번에다가는 또 불러올게요. 이번에는 바이클. 바이클 불러와서, 바이클이 지금 투명 PNG라 투명한데요. 크기를 약간 줄여볼게요. 그리고 다시 링크 걸고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면 되죠. 양쪽으로 드래그해서 조금 줄여줄게요. F8로요. F8로 그래픽 심볼로 등록할까요? 그래픽 심볼로 등록해 볼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얘네 보니까 살짝 돌아갔거든요. 우리도 돌릴게요. 프리 트랜스폼 툴로 이렇게 돌릴게요. 처음엔 좀 커야 되나? 처음엔 좀 컸다가 나중에 작아지게 할까? 절 뒤로 갈땐 작아지게. 일단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스테이지 밖으로 밀어놓을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할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50번 50프레임의 키프레임 만들어서요. 밑에 거는 그냥 프레임 만드세요. F6, F5 누르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F6 눌렀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고 살짝 돌릴게요. 축소하고요. 지금 사실 이거 조금 비정상적이죠? 이게 별로 뒤집어지는 것 같아서 별로긴 한데, 예제 있으니까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자, 클래식 트윈 해준 다음에, 그죠? 클래식 트윈 해주면 이렇게 직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휘어지게 하려면은, Add Classic Motion Guide죠? Add Classic Motion Guide. 밑에 거 잠그고 위에 거 풀어서, 자, 연필로 그려도 되고, 펜툴로 그려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따라올 텐데 안 따라오면은 점을 잘 만져야 돼요. 중심점이 여기 가이드에 잘돼 있어야 돼요. 약간 어긋나 있나 본데. 중심점이 가이드 선에 잘 맞닿도록 해주면 잘될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죠? 자, 컨트롤 엔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전거가 지나가는 거.